안녕하세요. 리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로봇 청소기입니다. 구매 시 알아두면 좋을 상들로 시작하여 가성비 제품, 프리미엄 제품, 마지막으로 물걸레 청소기 제품 순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타임라인을 통하여 원하시는 제품으로 바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전에 고려하면 좋을 사항입니다. 방이 2개 이상 있으면 레이저 센서가 좋고 간단한 구조인 경우에는 다른 센서도 좋습니다. 흡입력은 모델별 큰 차이 없지만 높을수록 좋습니다. 물걸레 청소 기능이 중요하다면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로 구매하시는 편이 좋고 사용시간의 경우에 10평당 약 30분 정도로 계산하시면 좋습니다. 먼지통 분리세척 가능한 경우에 관리하기 편합니다. 다음으로 구매 후 팁입니다. 초반 랩핑 시에 장애물 치워놓으시면 좋고 소모품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체해주면 좋습니다. 예약기는 사용할 경우에는 출근 시간 등 집을 비우는 시간에 돌아가도록 예약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먼지통은 주기에 따라 비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성비 제품 소개입니다. 첫 번째 가성비 제품은 니봇 로봇 청소기입니다. 흡입력은 4000파스칼이고 높이는 8.7cm입니다. 센서는 메리평 레이제 센서이고 자동 먼지 비움과 자동 충전기는 클린스테이션 포함 제품으로 클린스테이션 있는 제품 중에는 가성비 우수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연동 가능하며 물걸레 기능 있습니다. 작동 소음은 55dB로 약간 있는 편입니다. 가격은 39만 1000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94.1점입니다. 두 번째 가성비 제품은 삭스 로봇 청소기입니다. 흡입력은 1000파스칼이고 높이 7.2cm입니다. 자동 복귀 충전 기능 있으며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합니다. 예약하여 청소 가능하며 물걸레 청소 기능 있습니다. 가격은 19만 9천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89.26점입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프리미엄 제품이자 끝판왕 제품인 로보랏 S7 맥스V 울트라입니다. 흡입력은 5100파스칼이고 높이는 9.65cm입니다. 2세대 카메라 센서이고 물걸레 세척과 급수, 먼지 비움, 자동 충전 등의 기능 있는 클린 스테이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동 가능하며 물걸레 기능 있습니다. 현재 로봇 청소기 중 가장 우수한 성능입니다. 가격은 150만 4천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97.36점입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 제품은 에코백스 티어놈미 제품입니다. 흡입력은 5000파스칼이고 높이는 10.35cm입니다. 레이저 센서보다 우수한 DFOT 센서 장착되어 있고 물걸레 자동 세척 및 건조와 급수, 자동 먼지 비움, 자동 충전 기능 있는 제품이고 어플리케이션 연동 가능합니다. 물걸레 기능 있는 제품이고 2년 무상 ABS 지원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129만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100점이지만 리뷰수 적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첫 번째 물걸레 청소기인 에브리봇 걸레 로봇 청소기입니다. 사용시간은 120분간 사용 가능하고 물탱크 용량 300ml로 넉넉합니다. 장애물 감지 센서 있는 제품이고 높이는 9.9cm입니다.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하며 작동 소음 43dB로 작은 편입니다. 가격은 31만 3천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95.66점입니다. 두 번째 파나소닉 물걸레 로봇 청소기입니다. 사용시간 180분이고 물탱크 용량 180ml입니다. 충격감지 센서 지원하고 높이는 9.9cm입니다. 작동 방법 간단하고 물티슈 넣어서 간단한 청소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작동소음은 약간 있는 편입니다. 가격은 224,000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95.47점입니다. 이상으로 22년도 4분기 로봇 청소기 추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